지난 에피소드에서 Activated Route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async 프로세스를 constructor 안에다 두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것은 떼서 ng-on-init 파트로 옮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동기 방식이니 그렇죠. 비동기 방식이니까 constructor는 즉각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해줘야 해야 되는데 이 비동기 방식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인스턴스부터 만드는 것은 여기는 아주 가벼운 것들을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 라우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만 constructor에서 하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ng-on-init으로 넘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진행되는 것은 하지만 위치적으로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적절하다는 것. 우리 observable RxJS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제네럴한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두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ctivated Route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리스트 컴포넌트 HTML에 보니까 여기 이미 넣어뒀네요. listape.id를 넣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클릭 이걸 남겨놓고 있었잖아요. 빙글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걸 지금 이제 활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recipe ID를 showInfo를 통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recipe list component TSS 이걸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console.log에서 I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1 나타난 것은 이거 뭐예요? 이게 저기 거죠. 지금 주소 자체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리사이프 리스트 들어가면은 여기 클릭을 하는 순간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1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는 보니까 리사이프 리스트 컴포넌트고 다른 하나는 리사이프 아이템 컴포넌트죠. 이제 두 TS 파일에서 지금 불러온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리사이프 아이템 컴포넌트에 Activated Route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ID를 출력하고 있고 그리고 List Component에서는 ShowInfo에서 지금 치를 하고 있죠. 그죠? 두 개의 컴포넌트에서 각기 지금 이를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건 뭐냐니까 그러니까 자기 Recipe List Component HTML에서 같은 이름의 TypeScript 파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니까 서로 같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이론 삼형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최형제는 HTML, TS, 그리고 CSS.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 리사이브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다른 컴포넌트잖아요. 얘한테 보내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전에 했던 것이 Activated Route 방식으로 우리가 그 주소를 받았었는데 그 방식을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처리해보자는 겁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가로까지 지워졌네.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 터미널을 닫아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리사이프 리스트에서 리사이프 리스트 클릭하면 이제 1이 한 번만 나타나겠죠. 얘는 이제 컴포넌트 TS의 파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것을 리스트 아이템에서 나타나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펼쳐놓겠습니다. 두 컴포넌트들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가장 제네럴한 폼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파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 레시피 리스트 디렉토리 여기다가 하나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dataservice.ts로 하죠. 위치가 제대로 잡혔나요? 네, 제대로 잡혔습니다. 잡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볼 게 @injectable라고 하는 decorator죠. decorator를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export class data service 하고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constructor부터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constructor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지금 코드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올 게 있어요. 뭘 가져오느냐니까 observable을 우리가 이용할 겁니다. 가져올 게 import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한 방식 요령을 쓰자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죠. 변수란다. property private에서 message source라고 하는 property입니다. new behavior change event입니다. 아니죠. behavior subject를 가져옵니다. behavior or subject 해서 generic form입니다. generic으로 string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 던진 argument가 default message behavior subject를 가져오려면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야겠죠. rxjs 가져오라고. rxjs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편리하게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 가져온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observable를 만들 겁니다. 만드는 것이 일단 change message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선언하죠. 그래서 일단 메시지이고 메시지는 스트링 그리고 여기다 this 메시지 소스에다가 next 메시지 요걸 찍어주면 됩니다. 어버저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둔 이유가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컴포넌트들이 이 중개상 데이터 전달의 중개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소스 그죠? 메시지가 변동되게 되면 변동된 메시지를 얘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메시지가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프로퍼티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커런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커런트 메시지. 그래서 이거는 this message source에서 그냥 as observable, observable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컴포넌트들이 이 커런트 메시지를 관찰함으로 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이 데이터 서비스 TS라고 하는 이 녀석이 리사이프 컴포넌트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와 그리고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요 둘 사이에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그죠? 여기서 제일 먼저 ngOnInit 여기입니다. ngOnInit 이미지 시작될 때 바로 뭔가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뭘 시작하냐니까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서비스에 있는 커런트 메시지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어버저버버리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되겠죠. 그래서 ngOnInit 시작하자마자 컨스트럭터에서 뭘 일단 이 녀석 가져와야 되겠군요. 컨스트럭터에서 private에서 데이터 서비스하고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이 녀석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서비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ngOnInit에서 그 this data service 그래서 해서 데이터 서비스 가져오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죠. 이 데이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인가요? 자, 제대로 안 왔군요. 위치가 엉뚱한 데가 잡혔습니다. 여기죠. 그죠? 이제 위치가 제대로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current 메시지와 change 메시지가 있죠. 일단 current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연원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초기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뭐의 타입이 current 메시지가 보니까 observable이잖아요. observable이니까 그것도 string을 return한 observable이죠. subscribe를 할 수가 있습니다. subscribe해서 연원석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에다가 담아야겠죠. 그럼 메시지를 하나 선언해야 되겠네요. 위에다가 메시지에서 스트링 타입입니다. 잡고 this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서비스에 여기 크런트 메시지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버저버블이잖아요. 우리 레시피 리스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죠?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때 이 컴포넌트가 여기서 커런트 메시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비동기 방식이니까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 받아서 우리 메시지 얘기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메시지가 뭔지 한번 우리 로그해 보겠습니다. 로그 this.message 이렇게 되는 거죠. 레시피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에러 메시지 위를 살펴보면 No provider for data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 파일, TS 파일을 만들고 이것을 앱 모듈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프로바이더 편에다가 데이터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서비스, 레시피 리스트 데이터 서비스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빨갛게 이렇게 줄이 뜨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레시피 리스트 쇼핑 레시피즈. 그러네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시피즈 레시피 리스트 데이터 서비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 해서 레시피 리스트 클릭하니까 디폴트 메시지. 디폴트 메시지에는 우리가 준비해둔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데이터 서비스에서 적혀있는 요 디폴트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디폴트 메시지 외에 여기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어야겠죠. 그 메시지를 넣는 방식이 바로 이 change 메시지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에 데이터를 선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TS 파일이죠. 여기서 onClick 여기에다가 console log 대신에 다른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HTML에서 onClick이 발생하는 호출되는 시점이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이죠. 그죠? 인포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레시피 ID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내주잖아요. 이 데이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지우고 this의 데이터 서비스 그런 다음에 change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ID를 담아주면 간단하죠. 받은 ID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와서 레시피에서 레시피 리스트 들어가고 일단 디폴트 메시지가 먼저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일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